엄마 책 읽어줘. 안녕 여러분. 오늘 꿈나라에서 만나볼 동화는 바로 여우와 심포도예요. 그럼 인형들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?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어요. 여우가 터덜터덜 힘겹게 숲속을 걷고 있었지요. 아, 배고파.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덥담? 어디 시원하고 맛있는 것 없나? 여우는 숲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. 이야, 저기 있다, 저기 있어. 여우가 발견한 것은 바로 탐스러운 포도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포도 넝쿨이었어요. 하하, 저 포도를 따서 먹으면 배도 부르고 시원해서 더 이상 덥지도 않겠지? 여우는 곧장 달려가 포도송이를 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. 어? 손이 왜 안 닿지? 그럼 다시 한번. 여우는 폴짝폴짝 뛰어 포도를 따려 했지만 한 알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. 에이, 이번에는 저기부터 달려와서 따보자. 여우는 멀리서부터 달려오며 높이 뛰어올라 봤지만 이번에도 실패하고 말았어요. 에이 참, 왜 이렇게 높이 있는 거야? 달콤하고 새콤하고 시원한 포도를 한 송이만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. 여우는 또다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. 저기 있는 포도가 좀 더 따기 쉽겠는데? 여우는 자리를 옮겨 조금 더 낮게 달려있는 포도송이를 따려 했어요. 끙차! 조금만 더! 조금만! 이번에도 실패한 여우는 다시 자리를 옮겼어요. 여기도? 저기도? 아니면 이렇게? 아니면 저렇게? 가만히 있어보자. 아, 그렇지! 어디선가 부러진 나뭇가지를 주워온 여우는 그 가지를 있는 힘껏 휘둘렀지만 소용없었어요. 포도송이를 따려고 한참을 돌아다니며 힘을 다 쓴 여우는 너무 지친 나머지 그만 땅에 드러눕고 말았지요. 너무 힘들어. 배도 더 고프고. 아휴, 목말라. 여우는 포도송이가 자신의 손만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 같아 얄밉게 느껴졌어요. 치, 안 먹는다, 안 먹어. 분명 이 포도들은 전부 다 엄청 시고 엄청 맛없을 거야. 저런 신포도를 먹느니 차라리 배고픈 것이 낫지. 화가 난 여우는 씩씩거렸어요. 다신 저 포도 먹으러 여기 안 올 거야. 흥! 결국 여우는 포도 한 알도 먹어보지 못한 채 포도밭을 떠났답니다.